자, 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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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. 자, 여기 짠, 짠, 짠 해야 짠. 건배! 이게 거래처 대표님 부친상의 조문 가서 한 일이면 어떨까요? 몰라서 그랬다는데요. 조문하는 법을 모르는 분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뉴스페이스 중빵조교 유튜버 기자가 장례식장 예절을 알려드립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례식 문화를 잘 모르는 MZ 사원들이 거래처 사장님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MZ 사원들은 조문을 한 후 소맥을 만들어 마시고 건배까지 나눴다고 하는데요. MZ라는 단어를 앞세워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의 논란이 들어가는 만큼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장례식 예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조문 예절입니다. 장례식에 갈 때는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어주시면 됩니다. 또한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양말이나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으로는 안녕하세요에서 안녕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. 가족을 잃은 상주에게 안녕을 묻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묵례를 하거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?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도의 인사말을 건네주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장례식장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을 만나도 어야! 이런 식으로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들지 않습니다. 다음으로는 식사 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. 장례식장에서 술이 아무리 맛이 없더라도 소맥, 고진감래주, 꿀주 등과 같은 폭탄주는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. 건배는 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드시면 됩니다. 아무리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더라도 술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. 나는 오늘 솔직히 그렇게 슬프진 않다 저거.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다른 테이블에 아무리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장례식장에서는 헌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많이 슬프시죠? 아 저희도 진짜 많이 슬픈데 몇 분이서 오셨죠? 기본적인 예절은 숙지하는 지성인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준빵조교 기자였습니다.